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점심때가 돼가니까요. 날씨가 많이 지금 온도가 올라갔어요. 요거는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작년에 제가 요 아이를 키우다가, 12월 정도까지는 요 아이가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저기, 하우스 들어온 입구에다가 통풍 잘 되게 요 아이를 했더니, 12월 달에 찬바람을 쐬니까 있죠. 이게, 호로록 마르면서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바짝 마르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잘 자라요. 그런데 추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통풍을 시키실 때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베란다에서 거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말고 바람이 조금 추위 굉장히 약해요. 바람이 너무 직광으로 막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게 두시면 안 돼요. 아메리칸 블루. 그래서 저도 여기 하우스 여기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저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더 안쪽으로. 굉장히 추위에 요거 약해요. 요 아이는 한 10도 이상 둬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요거에 제가 죽어갖고 올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추워져가지고 물을 안 줬어요. 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물을 3일째 안 줬더니 어떤 거는 막 목말라서 난리가 난게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물 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을 지금은 이제 저녁 때 주시면 안 돼요. 추워서. 그래서 오전에 9시도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동양 베란다나 남양 베란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갖고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이제 물을 줍니다. 시간을요. 이제 지금 12시가 다 다가오는데 10시부터 제가 물을 줘가지고 지금 건한 2시간을 물을 줬어요. 물을 줄 때는요. 내일 아침 온도가 저희는 이제 영상 9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레가 영상 3도로 나와요. 물을 오늘 같이 물을 주고서 내일 추워질 때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하초가. 그래서 항상 일기예보를 보시고 물을 주실 때는 이제 물 주기가 아니더라도 물을 주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틀 정도에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오늘 같은 날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내일 아침에 영상 9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충분히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셔가지고 물 주기가 안 됐어요. 뭐 5일마다 한 번씩 이런 거 팝콘 100원이야는 한 10일 정도에 한번 주는데 한 며칠 전에 줬어요. 주기가 아니더라도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일 이제 온도가 아침 온도가 9도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밤에 최저 온도기 때문에 10도 이상을 유지를 하잖아요. 베란다 온도는 십몇 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물을 주시고 내일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일 물을 준다. 요거는 하초한테는 오늘 주는 것보다 나빠요. 모레 많이 떨어지잖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오늘 같은 날 물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물 관리하는 것도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주는 건 괜찮아요. 여름에는 물을 주게 되면 오늘 주고 내일 주고 이러면은 물음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물을 지금 뭐 오늘 주고 내일 주고 해도 괜찮아요. 쭉쭉 잘 빠지고 그렇게 날씨가 습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육이 같은 거는 뭐 적인데 그리고 또한 이틀 지나면 이제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아침 온도가 6, 7도 이렇게 되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날씨로 돌아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환기를 유리창을 꼭 열어 놓으셔야 돼요.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닫아 놓으면 낮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 온도도 같이 올라가죠? 저희도 하우스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을 주신 다음에는 통풍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도 그래서 영상으로 올라갈 때 물을 주시고 미지근하게 물을 받아놔서 실온 상태로 맞춰서 주시고 이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물 주기는요. 지금 물 주기는
물을 주시고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제라늄도 물줄 주기는 아닌데 이렇게 물을 약흔도 남아있고 이래가지고 물을 다 줬습니다. 이렇게요. 흠뻑 줬어요. 그냥 오늘 이제 먹으면 내일까지 해서 쭉 빠지잖아요. 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추워지면 이제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물을 다 줬습니다. 다육이만 빼고 다 줬어요. 다육이는 아직 물 주는 주기가 아니어서 아직 안 주고요. 밖에 것도요, 비 소식이 중부에는 조금 비거림이 있긴 한데, 요런 정도에서 있는 것들은 그 비를 안 맞는 장소에 있어요. 그래갖고 비가 와도 비를 못 맞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도 물을 다 줬습니다. 요런 국화 정도는 정말 좋은 날씨예요. 좋은 날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청아지손이 요런 것도 씨가 나서 다른 화분에 있는 거를 옮겼어요. 지금 요렇게. 요거는 옮긴 지가 좀꽤 됐고요. 요거는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둘다 어저께 추위에는 안에 들어갔다가 제가 다시 요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3도 정도는 충분히 견뎌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밖에 두려고 합니다. 요런 다육이들은 밖에서 다 이렇게 지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고요. 물 주는 걸 어떻게 줘야 될까요?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거 이제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제가 물을 주면서 이렇게 바이솔들도 살짝 줬습니다. 바이솔들은 지금 정도면은요, 뭐 3, 4일에 한 번씩 줘도 괜찮아요. 이 추울 때는 정말로요. 막 줍니다, 그냥. 요것도 이제 안착이, 활착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눈바이설, 비루바이설인데, 활착이 돼서 막 줍니다. 물안 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물안 주면 바이설이 지금 이렇게 돼요. 지금 물을 안 줘가지고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요 자리에 있었는데, 물을 못 얻어먹어갖고 이렇게 됐어요. 물을 안 주면 이제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 바이설들도 이제 그 식재해가지고 한달 넘은 것들은 물 이제 팡팡 주셔도 돼요. 또 9월 달에 물 주는 거하고 지금 물 주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아이고, 요 아이도 분갈이 해야 되는데 말리고 있는 중에 오늘 또 물을 먹었네요. 털드래곤요. 요거 바짝 말리셔서 분갈이 하세요. 흙을요. 저게 까탈스럽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설들도 물 아주 듬뿍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화초가 죽는 거 하고 잠자러 가는 거 하고를 저번에 영상에서도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잠자러 갑니다. 이렇게 입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죽는 것처럼 베란다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아직 이렇진 않죠. 저희가 빠릅니다. 요런 한번 모습 보여드릴게요. 잠자러 가는 모습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요거 떡갈잎 수국인데 잠자러 가느라고 이렇습니다. 베란다에서도 또 만약에 요런 현상이 나면 이게 죽는 게 아닐까? 이렇진 않고요. 잠자러 가는 모습입니다.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앙상하게 그냥 나무만 남아요. 그냥 노지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수분을 공급을 안 해줘도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물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게 다 말라가지고, 잠자가지고, 다 없어질 때까지 해줘야 돼요. 이거 갯모밀 제가 들여놓지를 않아가지고, 잎이 저렇게 이제 다 시들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노랗게 바짝 마를 때까지 물은 공급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밖에 있을 때비 소식이 있어서 비를 가끔가다 맞으면 괜찮은데요. 한 번씩은 물을 주셔야 돼요. 화분에 있는 상태에서도요. 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화분에 이렇게 바짝 말른, 요렇게 있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계속. 다음 달 정도까지 잎이 다 마르도록 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잘랐어요. 이렇게 꽃대가 없어서 요렇게 자르면 이게 대가 다 말라요. 땅에 있는 거는 수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화분에 저렇게 화분에 있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물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물을 계속 줘야 되나요? 하고요.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입장이. 이렇게 죽은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계속 물은 주셔야 돼요.
완전히 잠잘 때까지, 다음 달 정도까지. 아, 이야기는 조금 저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제 요 꽃눈이 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건드려서 이게 꽃눈이 오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에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것도 좀 걱정됩니다. 꽃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꽃눈이 와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나무에. 요런 데는 요게 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그런 눈들이 살아 있어야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처음 키우는 거라 아주 요것도 헷갈립니다. 요것도 입장이 다 떨어졌어요. 하진 벗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꽃눈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영하 5도 정도까지는 제가 놔두려고 해요. 밖에다 두고 그 이상 내려가면은 안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분이 너무 이 나나분에 심어 놔가지고 너무 예리예리해요. 월동이 되는 아이지만 요런 것들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때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 11월 달까지는 여기다 두고 12월 달쯤에 아마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면 다시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런 거는 물을 줘야 됩니다. 계속 한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정도 줘야 돼요. 이게 분이 바짝 말르면 말라 죽어요. 땅에 심어 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분에 심은 그 구근들인데요. 수선한데 아직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5일에 한 번, 이런 거 흙이 바짝 마를, 요렇게 한 중간 정도 마를 그 정도에 돼갖고 줘야 됩니다. 베란다에 있든 야외에 있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주셔야 됩니다. 요런 것도요. 요렇게 요거 분홍 오대마리도 요렇게 제가 여기다 화분에 심어 놨어요. 땅에다 심은 게 아니라 여기 눈 꽃눈이 있죠. 요렇게 해서 내년에 여기서 이제 꽃눈이 오거든요. 이파리도 아직 요렇게 있는데 계속 물은 주셔야 돼요. 이 입장이 다 떨어져도요. 겨울에는 이제 자거든요. 그럴 때는 괜찮아요. 이게 다음 달 정도까지는 계속 물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화초에 물 주는 거 오늘 한번 담아 보았어요. 여러 가지요. 물 주는 게 그렇게 또 궁금하신가 봐요. 요런 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물을 주면 이렇게 싹이 나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내년 봄에 또 나와요. 화분이라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설란도 이렇게 밖에다 뒀어요. 제가 요 추위에. 영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줬는데, 물은 이렇게 계속 주셔야 돼요. 이런 거. 금창초도 그렇고요. 요건 희어유예요. 요거는 미선나무 새로 사온 건데, 이런 거는 월동도 되는 거라 요번 추위에는 이렇게 밖에 뒀습니다. 요런 것도요. 어느 정도 추위를 겪어야지만이 꽃이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 정도까지는 그냥 요 화분에 심었지만 그냥 두려고 합니다. 많죠? 여기? 그냥 두는 것들이요. 이렇게 뻐꾹나리, 백화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보이는데 요거 창포 이런 거다 그냥 여기 둡니다. 이렇게요. 아주 추워지면 들어갈 거예요. 12월 달에 밖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삼지구엽초 있죠? 이 아이는 정말 월동 잘 돼요. 그냥 여기서 월동 이렇게 시킵니다. 저는. 근데 요게 아이고 이게 대문차초 같거든요. 이게 두 개가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 이파리가 대문차초 같기도 하고 이 헷갈립니다. 여기요. 두 포기가 이쪽 저쪽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름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이름을 모른답니다. 꽃이 피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에 있는 거, 잎이 다 떨어지고 없어도 물을 주나요? 아니면 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물을 언제까지 주나요? 이렇게 많이 댓글에 있어서 오늘 물 주기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